가만히 한번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아씨, 난 괜찮은데 자꾸 왜 피곤하냐고 그러냐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고 우울해 보이지? 또 어느 날은 메이크업을 하는데 자꾸 눈 밑 다크서클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여러 번 칠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오늘 홍닥터가 다크서클 없애는 시술과 수술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Fresh PS. 먼저 우리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전문적이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 눈밑 부분이 꺼지면 움푹 들어가게 되니까 어둡게 됩니다. 쉽게 눈밑이 꺼져서 그림자 져서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 눈을 받치고 있는 눈 밑에 지방 주머니가 점점 눌리면서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면서 아래쪽으로 그림자 지고 부어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눈 밑에는 여러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피부가 얇은 경우 하필 눈 밑에 이 혈관이 퍼렇게 비치면서 마치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는 눈 밑에 피부 색소 침착이 여러 이유 등으로 생겨서 실제로도 피부가 어둡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원인에 의한 다크서클 해결 방법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단순 눈밑 꺼짐에 의한 다크서클. 눈밑이 움푹 꺼져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뭔가로 좀 채워야겠죠? 뭐를 채울까요?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마 필러일 겁니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고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필러. 사실 이거 역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인데요.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고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단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언급하자면 눈밑 필러 시술 후 대략 1년쯤 지난 후에는 눈밑이 부어 보이거나 파랗게 비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필러가 1년쯤 지난 후에 피부 가까이 쪽으로 고이면서 투명하게 파랗게 비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눈밑이 오히려 더 부어 보이게 만드는데 사실 이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은 듯하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러는 심하게 꺼진 분들보다는 살짝 꺼진 분들이 교정할 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워낙 필러를 하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제 말이 꼭 기준은 아니에요. 필러는 영구적이지 않고 점점 녹아 없어지니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눈밑 꺼진 부위의 미세 지방이식입니다. 눈 밑에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복부나 허벅지 등에서 소량의 지방을 채취한 뒤에 눈밑 꺼진 부위에 이식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지방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마취가 필요하고 수술실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미숙한 시술이나 꼼꼼하게 섬세하게 수술이 되지 않는다면 눈 밑에 울퉁불퉁함이나 비대칭이 생기며 이를 다시 교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대신 자가지방이 잘만 이식된다면 자기살이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방만 전문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눈밑 꺼짐이나 눈꺼풀 꺼짐 등을 미세지방으로 하시길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 해결 방법입니다. 튀어나왔으니까 다시 넣어줘야겠죠? 눈밑 지방 제거라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눈을 받치고 있는 눈 밑에 지방 주머니의 앞부분이 툭 튀어나오면서 눈밑이 불룩해지게 됩니다. 눈밑이 불룩하게 붉어지고 이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다크서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냥 지방을 밀어넣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눈밑 지방 제거라는 수술을 하게 되죠. 보통은 아랫눈꺼풀 안쪽으로 접근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겁나고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흉터도 안 보이고 통증도 사실 거의 없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거기에 수술 시간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짧고 회복도 매우 빠른 편입니다. 이 수술은 실밥 제거도 필요 없고 외부에서 보이는 흉터도 없는 부담이 적은 수술입니다. 이번엔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오고 안아골 라인을 따라서 꺼짐이 함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앞서 말한 경우와 같이 지방이 튀어나왔지만 눈 밑에 안아골 라인을 따라서 꺼짐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더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며 다크서클이 앞의 경우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약간은 커지게 돼요. 단순히 지방만 튀어나왔으면 제거하면 되지만 눈 밑에 꺼짐 현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꺼짐이 있는 부위를 채워주거나 또는 보완이 되어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완벽히 없어지겠죠? 이 경우의 수술은 튀어나온 지방을 이용하여 꺼진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수술 방법은 보통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지방 주머니의 앞부분을 눈 밑 안아골 골막을 박리해서 이 부분에다 지방 주머니를 고정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튀어나온 윗부분은 들어가고 꺼진 아랫부분을 이로 채워주는 거죠. 눈 안쪽으로 작은 수술 시야에서 골막 고정을 하는 이 수술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또한 골막 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멍이 들거나 붓기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수술이 잘 진행만 된다면 좀처럼 재발도 잘 안 하고 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간혹 튀어나온 눈 밑에 지방이 양이 작아서 재배치하기에 좀 미흡하다 싶을 때는 허벅지나 배 등에서 빼낸 지방을 살짝 이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필수템, 하안검 수술이죠. 튀어나오고 눈 밑 꺼짐이 심한데 이게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 않아가지고 불룩하게 나와서 주변으로 이제 주름까지 잡히고 피부가 늘어진 경우에는 바로 이 하안검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수술은 보통 약간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하게 되죠. 피부가 탄력도 떨어지고 늘어나 버린 것이기 때문에 눈 밑에 라인을 따라서 절개가 필요하며 일부 피부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는 상안검 수술과 함께 향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하는 지방 재배치 수술의 경우에는 눈 밑에 지방 주머니를 단단하게 골막에 고정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재발 방지 방법에 대해서는 일부 노하우가 있어서 다 공개는 못해드리지만 효과는 매우 아주 좋은 편입니다. 눈 밑 지방에 의한 다크서클 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겠지만 어쨌건 눈을 받치고 있는 지방 주머니가 쿠션 역할이 떨어지면서 점점 앞쪽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노화 과정과 확실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 밑 지방 제거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및 눈 밑 꺼짐의 교정은 수술하는 당시 상황에 맞춰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노화 과정과 그 이외의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재발은 할 수 있다고 해야겠죠? 그러면 효과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권장하는 수술이에요.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의 지인들이 이런 게 좀 생기다 보니 외모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동안을 유지하는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방만 전문으로 하지만 바디 지방도 전문이고 얼굴 지방도 전문이고 또 눈 밑에 있는 지방도 전문입니다. 저한테 눈 밑 지방 재배치, 눈 밑 지방 제거 한번 받아보세요. 지방 전문으로 하는 홍 닥터였습니다.